31회째입니다. 제가 잘생긴 관계로 조금 남들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제가 큰아이가 86년생인데 27인가 28인데 예. 회장님 저 나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씩씩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까불 수 있는 것은 이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근무하면서부터 예, 해마다 서큘한 거 한우백을 먹고 바카스도 먹고 예, 에너전도 마시고 해서 이렇게 기운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31회입니다. 사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연령의 100일장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장이 주부 위주에 된 여성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없어질 뻔한 것도 문화부에 가서 싸우고 그 상위기관에 가서 읍소하고 하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몇 년 전인가요? 예, 하루 전에 신랑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모텔에서 잠을 주무시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오셔가지고 어디 글쓸 자리를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재가 발표될 때 도화제약은 아니었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회사 우왕청심환을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를 오늘 하루를 콩닥콩닥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학을하고 이렇게 그 심장의 온도를 맥박을 기다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부터 제31회 마로니의 전국여성 101장 수상사 발표를 하는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들이 계십니다. 이 내빈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영빈 선생님을 모셔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소시그룹 회장님이신 강신호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잠시 모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아니, 바카스를 잡수신 박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박수 소리 들으셨습니까, 회장님? 네, 바카스 참 좋은 약품입니다. 힘찹니다. 네, 회장님, 그동안 31년 동안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했는데 감히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선생님께 어떤 그 덕담이나 좋은 말씀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해서 3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보고 느끼고 또 그거를 글로 쓰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런 상을 제창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좋은 글을 써주시고 남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자기가 갈 길을 또 이 저 뇌가 발전돼서 치매도 빨리 안 걸리도록 건전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대해주셔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을 많이 쓰셔서 남이 좋아하고 또 자기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써주셔서 남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서늘한 관계로 인사 말씀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아대학의
신동욱 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를 마치고 이번에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작품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 작품이 장원이다, 이 작품이 장원이다 서로 이렇게 뭐 컵질을 엎질러 가면서 이 다툼을 하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 우리는 세 장르죠. 시와 산문과 아동문화. 먼저 무순으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시 장르입니다. 조용미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유홍준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장희지 선생님 소개합니다. 변종태 선생님 소개합니다. 김태형 선생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문 부분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우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혜경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김소연 선생님 소개합니다. 최창근 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문화 부분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교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장주식 선생님 소개합니다. 박혜숙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유은경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조태봉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겠지만 우리 마루니의 전국 여성 백일장의 심사위원들은 그야말로 신춘문예급입니다. 각 장르에서 어떤 문학적 성과와 그리고 기여도와 작품의 수월성으로 익히 명망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작품은 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 장원자에게는 다층이라는 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 잡지로 선정되어 있는 잡지들입니다. 여기에 그 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변종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해 올리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문문화 장원자의 작품이 실릴 문예지를 대표성으로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세이 문학의 이혜연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문학 부분에 이 장원자의 작품이 게재될 어린이 책 이야기의 조태봉 선생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의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오늘 작품과 어떤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개괄적인 심사평을 우리 그 너무 유명하시죠? 네, 작가 임철우 선생님을 모시고 전체 심사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총 15분의 그 심사위원 선생님께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대표로 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모자 수는 시산문 아동문학 이렇게 해서 약 500여 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3시간 동안 엄밀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마지막 그 제한된 시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작품들이 좋아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총 그 시, 산문, 아동문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했는데요. 먼저 산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품들의 특징들이라고 하면 워낙
이 여성 저 만원의 백일장이 워낙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작품 발표된 작품들의 수준들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반 백일장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글을 꾸민다기보다 자신의 삶의 어떤 굴곡진 상처라고 할까요? 어떤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풀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심사하기에 일반 신춘문예나 뭐 이런 다른 그 현상 그 목모작들을 심사하는 것과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그 글에 글을 쓰신 분의 그 생살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 내밀하고 정말 그 소중한 어떤 부분들을 직접 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저희 읽는 저희들도 뭐라 그럴까 긴장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글에 우리가 주안점은 이 산문은 어떤 꾸밈이 있는 걸 그러니까 정말 그 매끄럽게 다듬어진 글 꼭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읽는 이로 하여금 뭔가 어떤 잔잔한 울림을 주는 진솔한 그런 글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이번 그 당선작은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들 전원이 정말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만큼 특히 이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담담하면서도 그리고 절제된 어떤 감정 그러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런 그 특히 마지막 그 마무리 같은 것이 특히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는요,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이 굉장히 돋보인다. 그런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이제 글재를 사색적으로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그 건져 올려낸 그런 그 소중한 어떤 성찰이랄까. 좀 이런 그 사색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인생의 묘미를 곱씹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그 말씀드리자면 표현의 참신성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이제 그런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문학은요. 그 주로 이제 아동문학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특징으로는 생활동화들이 이제 일상의 어떤 이야기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현실의 어떤 문제들, 무대를 삼은 그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열은 정해야 하니까, 그 결국 그 동화의 본연에 충실한, 그러니까 어떤 작품성을 갖춘 그런 작품들의 점수를 주었고, 그래서 이번 그 당선작도 바로 그 점에서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제가 총평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로니에 심사한 게 처음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글 쓰시는 모습을 사실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어떤 분은 벤치에서 또 어떤 분은 화단에 등을 기대고 또 어떤 분은 가까운 카페에서 그 혼자 아주 그 글 쓰는 데 아주 그 열중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하고 굉장히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글이란 게 어떤 기성작가 그러니까 글을 써서 업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글만 소중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져낸 그런 그 작은 혹은 그 뭐랄까 잔잔한 그런 울림들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소중하고 어쩌면서 가장 문학의 본령에 가까운 그런 그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오늘 그러니까 입선하신 분들께는 물론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선에 들지 못하신 분들 이건 뭐 어떤 실력의 차이라기보다 글쎄요. 어떤 선의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늘 문학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 마지막으로 제31회 마루니아 전국 예선 101장 영예의 장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문문학 부분과 아동문학 부분에 우리 강신호 회장님께서 시상을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31회 마로니의 전국 여성 101장 산문 부분 장원 지역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장원자는 조금 끈들기더라고요. 드럼 소리가 없습니다만 작품명 엄마의 그림자 박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안양시 동안구 포개일동에서 박현 선생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 부분 장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마루니의 전국 여성 101장 아동문학 부분 장원! 지역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품명 그림자 김선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경남 통영시에서 오셨습니다. 각별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선정 선생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1회 마루니의 전국 여성 101장 산문 부분 장원 박현. 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성문화재단과 동아소식으로 종로구가 후원하는 제31회 마루니의 전국 여성 101장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심으로 이에 승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문화 부분 장원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정 선생님 앞으로 모십니다. 제31회 마루니의 전국 여성 101장 아동문화 부분 장원 상패 김선정. 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성문화재단과 동아소시오그룹 종로구가 후원하는 제31회 마루니의 전국 여성 101장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승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축하드립니다. 자, 그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평촌에서 온 박현입니다. 그 정도 소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혹시 가족들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예, 마루니의 101장 몇 번째 참가하셨습니까? 처음 참석했습니다. 처음 참가하셨습니까? 다음부터 사회자가 이렇게 물으면 다섯 번 정도 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예, 그 당선 소감 간단히 좀. 갑자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되게 떨리는데요. 제가 글은 좀 오래전부터 썼는데 이렇게 큰 상은 처음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쓴 글은 뭐 자랑할 만한 글이 아니어서 내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글을 보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를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이거 한번 써보자 생각하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또 수정해서 좀 손 좀 봐야 생각했는데 너무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아예 들고 계시네요. 네, 자기소개와 간단한 수상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서 온 김선성입니다. 저는 20살 때 마롱에 대회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통영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작년에 통영에서 와서 찜질방에서 자고 그러면서 구로동에 갔었습니다. 작년에 입선을 해서 상금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아 다시 시작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제 45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 또 올라오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라오면서 친구들 집에서 자고 새벽에 혼자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이렇게 시시한 글을 써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는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시간도 많이 늦고 우리 회장님께서 다른 뭐 이 스케줄도 있으시고 위원장님도 그러신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한 것은 이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은 앞으로 평생 잉크로 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아니 제가 보니까 얼굴도 주름도 많으시고 한데 20살보다 많은 자식이 있을 것 같은데 20살 때부터 저희 마루네 백장이 참석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30일에 마루네 전국 여성 백일장 시부문 장원! 제목 그림자. 제30일에 마루네 전국 여성 백일장 시부문 장원 신은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은정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시부문 장원 시상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변형근 위원장님께서 축하해 주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제30일에 마루네 전국 여성 백일장 시부문 장원 신은정 귀하는 한국문화예술연회가 주최하고 수성문화재단과 동화소시오그룹 종로구가 후원하는 제30일의 마루네 전국 여성 백일장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예상표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서신 자기 자신이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신보다는 내 삶의 내 중심점이신 그림자고이신 나의 아버님한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아 그림자로 계시고 예예 예. 감사합니다. 그 문학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선생님에게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마루네 백일장에 세 번째 도전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매년 갈 때마다 사은품만 받아가서 항상 내연이 10월이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아동문학과 산문부문의 긴 글은 작품이 궁금해도 낭독이나 낭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분 장원작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 선생님에게 본인의 작품을 본인의 호흡과 본인의 음정으로 한번 낭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림자. 아버지와 함께 그림자가 발굴되었다. 10~20년 전 화가 날 때 겨무거리로 수장된 그림자가 툭툭 몸에 묻은 봉토를 털며 일어섰다. 좀비가 다 된 그가 무서웠지만 사과 내린 깜깜한 간 속에서 백골이 되도록 아버지를 지켜준 게 고마워 나는 그와 뜨거운 악수를 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어른의 그림자는 밝은 게 아니라며 저만치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셨다. 저녁놀이 지평선에 붉은 낙관을 찍을 무렵 장에서 돌아간 아버지의 그림자는 길어 그만큼 나는 멀어져야 했는데 초록이 동색이듯 땅거미와 그림자가 몸을 섞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손을 잡아주셨다. 오늘 아침엔 경로당으로 저른 다리를 끌고 가는 어머니 발목을 그림자가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나는 그림자를 불러세워 조곤조곤 다이르지만 질기디 질긴 그를 어쩌지 못해 돌아섭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여태 제 것도 떼내질 못했거든요. 양지바른 언덕으로 거처를 옮기며 아버지는 그림자를 놓아주셨고 어머니는 그를 떼내시려고 그늘 우거진 평상에 오르신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